일 지고 있었니? 하나이 씨. 미안하지. 무빙? 어, 뭐야? 어? 아, 씨발, 난 내, 대체 여기서 왜. 그 뭐냐? 그.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 그거라고 있는 거지? 좋았어. 아주 좋았어.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. 뭔가 되게 씨 약간 게임에서 나올 법한 그런 복도다. 아 뭐가 자꾸 방이 바뀌어. 뭐야 여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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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라 참깨. 어 됐다. 여기서? 가면은 왼쪽 가고. 좋았어. 내 직진 본능을 살려봐. 뭐지 이 새끼 자꾸 나 뺑뺑이 시키는 거 같다 너. 그건 아니네. 좋았어. 아 씨발 안 좋았어.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내 컴퓨터가 이렇게 그림처럼 바닥에 붙어 있을까봐 너무 무섭다. 어 뭐야? 와 벽이었네 씨발? 어? 설마 님도 벽임? 어? 그냥 갑자기 벽으로 변하는데? 착지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? 어? 좋았어. 이제 이거 열리나? 알람을 끄면은? 안에 있네? 아 여기 움직이는 게 밖에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나 보다. 어허. 약간 영화에서 보던 걸 갖다 넣은 느낌이랄까? 난 왜 같은 곳에서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이지? 기분 탓인가? 이걸 들고 나가면은 들고 있는 네모. 어? 어? 혹시 내 미래의 머리? 반짝이는 당신은 혹시 내 미래의 머리? 아 나 씨발 이거 공포 게임에서 봤어요. 어. 아 씨발 눈갱. 비타민 D 부족. 아. 아. 아 씨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. 아 씨발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너무 아 내 눈 아 씨발 내 눈 내 눈. 와 눈. 내 눈. 와 너무 밝다 근데 어 심했다. 뭐지? 여기도 혹시 젠가 하시나? 아 이게 올블랙 좋아하시나 보다.
이렇게 빨리 걸어지는 느낌이지 약간? 이거 병을... 어? 아! 눈 아파 눈 아파 아 눈 아파 눈 아파 이 정도 병 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뭐지? Hello. My name is Dr. Glenn Pierce. And many years ago, I had a dream. I found myself in a place where I understood that each of us begins as nothing. 제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보이도록 조형되는 방식이었죠. 바로 여백이었습니다. 내 머리를 말하는 건가? 현재 내 머리 안에 뇌 상태도 지금 여백인데? 싹 비어 있어. 현재 개야함. 현재 하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예정. 와, 정신병 나겠다 여기. 여기 되게 정신병 딱 좋기 걸리기 딱 좋은 장소인데? 와, 진짜 정신병 오겠다 이거는. 왜 이렇게 자꾸 서류실을 이렇게 좋아하지? 방금 이거 보고 얘가 특능인 줄 알고 존나 놀랐네. 와마 있죠. 어? 어? 네? 뭐요? 집으로 돌려보내줘요. 뭐야? 아, 나 이 게임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아,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게임. 아, 색깔 구별이 안 돼. But in white space, I also face the greatest challenge I could imagine. 갑니다. And all of the weight that it carried, I realized that seeing things the way I wanted to was not as easy as it used to be. 미안해. 진짜 사과할 테니까 이제 게임 지금 끝내줘. 거의 다 깬 것 같은데. 사과했잖아. 이제 게임 좀 끝내줘. 뭘 해야 되는 거지? 뭘 해야 되지? 무언가 걷길 원하나? 무언가 걷길 원하나? 아닌가? 아, 저기 뭐 가져와야 되나? 와, 게임 자체가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게임인 것 같긴 해요. 솔직히 말해 지금 정신병 걸릴 것 같거든요? 이 게임 만드신 분 체스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. 그쵸? 어떻게 하셨대? 어두운 방구석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. 진짜 어두운 방구석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. 아, 나이씨. 왜 이렇게 내 인생 초라해 보이냐? 초라한 게 맞구나? 아하. 맞네요, 아쉽게도.
이게 아닌가? 등산을 하라고요? 여기 등산을 못해요. 여기 등산하면 튕겨나가요. 이렇게 이 윈도우 박스를 들고 한번 등산. 여기가 이게 제가 뒤로 튕겨 나가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. 아 그래요? 오케이 확인. 뭐야? 뭐예요? 아 이거 떨어졌구나. 뭐야? 어? 혹시발? 어? 좋됐다. 아. 정말 간단한 길이 있었는데. 너 혹시 그린이구나? 이쪽으로 길이 됐네? 떨어졌구나? 오케이?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현재. 근데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요. 아 날씨 이것도 또 나가면 또 나가면 또 또 또 또? 나가면 또 와. 아 나 진짜 내가 씨 호구로 보이나. 이제 꿈을 넘어선 곳 네, 다다르셨습니다. 돌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경지지요. 하지만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어떻든 이곳이 순수한 관점의 장소라면 다른 관점을 취해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도 되지 않을까요? 여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? 제가 그 이유는 모르겠고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, 나 진짜 너무했지. 야, 자신 있으신가 봐? 씨발, 난 자신 없는데. 좋았어. 좋았어. 너 여기로 가 떨어질 거잖아. 야, 설마 강한박 관념에서 무조건 여기 안에 건너간다는 약간 그런 관념은 아닌 것 같고. 좋았어. 흑백의 논리요? 흑백의 논리. 안 돼. 저걸 올려놓으면 갈 수 있는 건가요? 약간 그런 듯. 이렇게 떼면은 떨어지고. 아하. 확인. 아 나 씨발 떼면 떨어지지. 아 맞다. 진짜 호구인가? 아 떼면 떨어지지. 맞다. 아 맞다. 아 맞다. 떼면 떨어지지. 아하.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. 아 떼면 떨어지지. 맞다. 떼면 떨어져. 떼면 떨어져. 떼면 떨어져. 떼면 떨어져. 아 맞아 맞아 맞아. 떼면 떨어진다. 떼면 떨어진다. 떼면 떨어진다. 떼면 씨발 또 떨 뻔했다. 떼면 떨어진다. 떼면 떨어진다. 좋았어. 원래 다 그런 거예요, 다.
벽.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? 오호. 아, 여기서는 약간 시발 내 존재 자체에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건가? 존나 허무하지. 와 진짜 게임 잘 만들긴 했는데 진짜 미안한데 내 능지가 딸려. 진짜 게임 잘 만드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내 능지야.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내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랍다. 설마 또? 또 그 지랄? 응, 또 그 지랄. 문이 어디지? 둥, 둥, 둥. 자체 하드 모드라고요? 맞는 것 같긴 해요. 찾았다. 와, 나 어지러워요. 나 어지러워요라고 만드는 여러분들의 시력을 위해서. 제가 현재 됐나? 뭐지 이거? 8시 됐다. 아이 뭐예요? 깬 거 아니었어요? 나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. Hello. My name is Dr. Glenn. 지금쯤이면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일어났다는 점을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릅니다. 이게 상지랄이? 이게 상지랄이 네 계획이었다고? 뭐야?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보여주는 거. 여긴 온 적이 없는데? 왔었나?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보여주는 건가? 문제는 실패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바람에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잘못 못 읽었는데 그래서 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지요.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실패를 그대로 겪게 되고요.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인생은 늘 힘든 싸움일 겁니다. 그리고 언제나 문제가 생기죠. 하지만 오늘 상황을 다르게 볼 기회를 잡으셨습니다.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장애물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내셨습니다. 시발 담고 못 읽었는데요.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던 것입니다. 가라는 길이 얼마나 멀든 얼마나 예상을 뛰어넘든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 2시간 동안 시발 이 게임을 한 게 아닐까요? 남들 1시간만에 깨는 거 자체 하드모드 뭐 발동시킨 다음에 혼자서 2시간 되는 깨는 게 정상인가요 이게? 씨발 이게 오라?
몇 분 안에 실제 세계로 돌아오실 겁니다.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겠죠. 자,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을까요? 하지만 관점 자체의 힘처럼 현실이었다고 믿으신다면 그만큼 현실이 될 겁니다. 이제 할 일은 하나죠. 눈을 뜨세요. 지금 뜨고 있었는데요. 아, 오늘 착쇼과 퍼즐 게임. 남들 다 쉬었다 해서 해봤는데 제겐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. 게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. 나름 보시는데 괜찮았는지 게임 재밌었습니다.